집안에서 남편 B는 A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개입, 간섭으로 힘들어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데서 나아가 A에게 폭언을 지속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만일 남편이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 아내를 방치하거나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에 성립한 혼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우리 법은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법 815조의 혼인의 무효 사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둘째, 890조 1항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셋째, 당사자 간의 직계 친인척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에 있거나 있었던 때. 넷째, 당사자 간의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의 경우입니다. 즉, 이러한 혼인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